장 마감 30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275.77포인트를, 코스닥은 999.3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마감에 살 종목 그리고 마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일 고모님, 차영주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분은 이 키워드 안에서 종목을 선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키워드일까요? 확인해 보시죠. 금리 인상 수혜 그리고 온라인 팬미팅 대박이라고 두 가지 키워드를 주셨는데, 혹시 금리 인상 수혜는 내일 있을 FOMC를 대비해서 미리 갖고 오신 건가요? 예, 미리 갖고 왔는데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아, 벌써 올라가고 있나 보죠?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내일 결과가 주목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조금 한 박자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래도 좋은 종목이니까 반응을 했겠죠. 온라인 팬미팅 대박이면은 엔터. 맞습니다. 이번 주말에 온라인 팬미팅이 있고요. 네. 지난주에 공연이 있었던 그 종목입니다. 아, 너무 힌트가 쉬운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 키워드 안에서는요, 금리 인상 수혜로 하나생명을 갖고 오셨고요. 그리고 엔터주에서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정말 좋은 종목이죠. 먼저 하나생명부터 들어볼까요? 예. 어제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추천해줬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겠는데, 네, 한 발짝 늦은 감이 없잖아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재료는 이미 나왔었고 가능성은 보였는데 그렇게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라도 이 종목을 좀 추천해 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바로 오른 게 좀 마음이 좀 아프다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지금 볼 때는 실적하고 일단은 수급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실적이 작년 실적이 3,767 영업이익이 났는데 그 전해가 494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뭐 작년 영업이익이 7배나 늘어났는데, 올해 1분기 수익이 4,367억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의 수익이 1분기에 다 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코로나와 관계돼 있겠죠. 코로나가 창궐를 하면서 아무래도 환자들이 상당히 그 마스크를 쓰면서 그런 병원에 갈 일이 상당히 적어지면서 그 보험사의 손해율이 상당히 축소가 됐다라는 쪽이죠. 그러면서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엄청나게 좋아진 결과인데, 이제 금리 인상 수혜까지 볼 거라면은 예, 그 이익이 더 불어 넘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생명보험사들은 두 가지입니다. 수신과 여신입니다. 수신은 아무래도 보험료를 받는 쪽이고, 그리고 여신은 그걸 대출해 준 쪽인데, 금리 인상 효과를 받는다면 분명히 여신 쪽의 수익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 회사는 국내 최초의 생명사죠. 과거의 대한생명입니다. 신동아 그룹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한화로 2012년도에 넘어갔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 업계에서 현재 2위 쪽에 이제 랭크돼 있는데, 액면가 5,000원이고요. 자본금이 무려 4조 3천억입니다. 상장 주식수가 8억 7천만 주인데요. 말씀드린 이유는 유통 주식수가 한 20%에서 25%밖에 되지 않거든요. 대주주 지분, 특수관계 지분을 빼면 유통 주식수 생각보다 적거든요. 적은데 워낙 자본금이 크다 보니까 한 2억 주 정도 유통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에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건 한 10%, 2천만 주라면 현재 거래량 봐서는 아직은 적다라는 거죠. 저가에 액면가가 5,000원이거든요. 액면가 지금 이하 종목입니다. 거의 뭐 7, 8년 이상 액면가 이하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고 움직임이 없었는데, 액면가 이하에서 거래 수급이 되고 그 물량만 늘어난다라면은 현재로서는 한번 기대해 봄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현재 가격 대비해서 전고점 몽톤 부분까지 한 4,250원대까지 좀 거래가 좀 집중돼 있어, 물량이 좀 집중돼 있습니다. 이 물량대를 돌파한다라면은 액면가 5,000원까지는 상당히 빠르게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가에서 좀 조정권에서 매수 3,850원 제시해 드리고요. 액면가 5,000원까지 목표가, 손절가는 짧게 3,65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하나생명 목표 주가 5,000원, 손절가는 3,6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영수 소장님의 키워드 온라인 팬미팅 대박 안에서는 하이브인데, 예, 하이브 하면은 떠오르는 동작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어제 강성호 아나운서가 가르쳐줬는데요. 예. 총을 딱 쏘고 놀래는. 아, 그게 하이브, 예, 저 대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못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이걸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네. 예. 또 이렇게
어여쁘신 분이 해야지 저처럼 이렇게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하면. 네. 아무튼 그 하이브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네. 지금 이제 지난 주말에 하이브가 그 온라인 공연을 했어요. 온라인 공연을 했는데 이틀 동안 공연했는데 공연 티켓을 발매를 했습니다. 온라인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4만 9천 원인데요. 이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조 단위로 일단은 수익이 생겼을 것으로 현재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럴 정도로 현재 지금 이제 그 공연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부터는 대규모 공연이 열린다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SM을 필두로 해서 엔터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공연의 행태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런 것들을 보는데도 돈을 충분히 내겠다라는 팬층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온오프라인에 있어서 공연이 성황리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이번 주말에 또 온라인 팬미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익숙해진 팬층들이 상당히 여기에도 또 돈을 받는데 상당히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현재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저도 이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만 빠르게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엔터주들의 최근의 상승 흐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30만 원 돌파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증권가 에서는 30만 원대 중반까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35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8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